살듯어. 그래도 비리빙빙 비리빙빙 언니 제법 제법 했어. 어? 아이고야 아이고야 어머나 어머나. 다음 주에는 내가 무작위로 반 시키든지 한 곡 시킬 거니까는. 눈물이 나가지고. 자 앉아. 그 뒤에 배워. 예, 그 뒤에. 그렁저렁저렁 성현동 복덕촌을 당도하여 시작. 그렁저렁 성현동 그렁저렁 그렁저렁 성현동 복덕촌을 당도하여 성현동 복덕촌을 당도하여 그렁저렁 성현동 복덕촌을 당도하여 그렁저렁 성현동 복덕촌을 당도하여 고생이 자식 멀지 고생이 자식 멀지 철 모르는 자식들은 철 모르는 자식들은 철 모르는 자식들은 음식 노래로 조른 안디 떡 달라는 놈 밥 달라는 놈 엿을 사달라는 놈 값심으로 조를 적에 흥복한 아들이 썩 난 주며 아이고 어머니 이 자식아 너는 어찌 요새 고동부살이 목성음이 나오느냐 어머니 밤이나 낮이나 불면증으로 진짜 속없는 놈이야. 배고파 죽는데 어머니 밤이나 낮이나 불면증으로 시작. 밤이나 낮이나 불면증으로 자만 오는 네 서름이 무엇인지 말이나 해보아라. 나는 배고픈 것이 제일 설더라. 어머니 아버지 공론하고 나 장가 좀 들여주고 내가 장가가 바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가만히 누워 생각하니 가만히 누워 생각하니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손자가 손자가 늦어갑니다 손자가 늦어 손자가 늦어 손자가 늦어갑니다 흥부 마누라 이 말 듣더니 기가 막혀 흥부 마누라 이 말 듣더니 기가 막혀 참 속없어 그럼저럼 그래서 장계는 가고 싶지요. 그럼저럼 성현동 복덕촌을 당도하여 그럼저럼 성현동 복덕촌을 당도하여 그렇게 하지 말고 엄마들이 옛날에 어쩌고 이렇게 그럼저럼 성현동 복덕촌을 당도하여 그럼저럼 성현동 복덕촌을 당도하여 성현동 복덕촌을 당도하여 성현동 복덕촌을 당도하여 고생이 자신 헐제 고생이 자신 헐제 철모 오르는 자식들은 철모 그렇게 말 안 돼야 철모 오르는 자식들은 자기 이거 잘해야 돼 이거 어음지면 안 돼 철모르는 자식들은 시작 철모르는 자식들은 그렇지 그렇게 음식 노래로 조른한 뒤 음식 노래로 조른한 뒤 떡 달라는 놈 밥 달라는 놈 떡 달라는 놈 밥 달라는 놈 여술 사달라는 놈 여술 사달라는 놈 각심으로 조를 적에 각심으로 조를 적에 흥보 큰아들이 썩 나앉으며 흥보 큰아들이 썩 나앉으며 여기는 세수 없이 해야 돼 엿을 사달라는 놈 각심으로 조를 적에 흥보 큰아들이 썩 나앉으며 물색 없이 흥보 큰아들이 썩 나앉으며 시작 흥보 큰아들이 썩 나앉으며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어머니 이 자식아 너는 어찌 요새 이 자식아 너는 너까지는 가지 너, 이 자식아 너는 이 자식아 너는 어찌 요새 아저씨다 이 자식아 너는 어찌 요새 고동부살이 목성음이 나오느냐 고동부살이 목성음이 나오느냐 어머니 어머니 밤이 낮나지나 밤이 낮나지나 불면증으로 잠안오는 불면증으로 잠안오는 소름이 있소 소름이 있소 시작 소름이 있소 그러니까 이게 밤이 낮나지나 불면증으로 잠안오네 흔 소름이 있어 이렇게 돼야 돼 밤이 낮나지나 불면증으로 밤이 낮나지나 불면증으로 잠안오네 흔 해야지 시작 밤이 낮나지나 불면증으로 잠안오네 서름이 있소 네 서름이 무엇이냐 말이나 해보아라
네 성이 무엇이냐? 말이나 해봐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어머니가 기가 막혀서 하는 것이잖아. 꼴 같지 않잖아. 배고픈 것보다 더 쓴스럽게 문제. 그러니까 가짜는 그 서름을 어디 한번 들어본 것이야. 그러니까 이러니까. 네 서름이 무엇인지 말이나 해보아라. 나는 배고픈 것이 제일 설더라.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해야지. 남미나나 품미나나 아니라 불면증으로 자만 오는 서름이겠소. 네 서름이 무엇이냐 말이나 해보아라. 나는 배고픈 것이 제일 설더라. 어? 나는 배고픈 것이 제일 설더라. 그렇게 지랄한다. 어? 무엇이 그렇게 네가 지금 서름이 많어야 배고파 다 죽게 생겼구만. 배고픈 것이 제일 설더만. 엄마 말은 그것이요. 근데 그렇게 그 어간이 살아있어야지. 뭐 이렇게 말이 안 되게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는 이 세수 없는 놈이 어머니 아버지 공론하고 나 장가 좀 들여주 이렇게 하잖아. 시작. 어머니 아버지 공론하고 나 장가 좀 들여주. 내가 장가가 바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장가가 바빠서 그런 것이 내가 장가가 바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시다. 내가 장가가 바빠서 내가 장가가 바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장가가 바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가만히 누워 생각하니 어머니 아버지 손자가 늦어갑니다. 어머니 아버지 손자가 늦어갑니다. 어머니 아버지 손자가 늦어갑니다. 어머니 아버지 손자가 늦어갑니다. 흥부 마누라 이 말 듣더니 기가 막혀. 그렇게 그렇게 해야 돼. 이제 그럼 노래를 조금 배워. 웃다 시작. 웃다 이놈아 흥부 큰 아들보다 더 어간 없으면 안 돼, 안 돼야. 이놈아, 그렇게 해야지. 엄마가 얼마나 기가 막혔어. 복잡 터져요. 그리고 그 아들 사정을 엄마가 모르는 바가 아니야. 알지. 그 아들들 나이 찼을 때 굉장히 그 애들도 스트레스 받잖아. 청각이잖아. 그러면은 얼마나 지금 그 아들대로는 절박하겠어. 아들은 아들대로. 그러니까 모르지 않지만 배고픈 서름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 엄마가 애간장이 타는 거야. 그게 어떠 이놈아
이놈아. 야, 이놈아. 말 들으라. 말 들으라. 내가 형세가. 불분명하고 그렇게 뭐랄까 저기 야무지지 못한 성음이 나오면은 어른이 아이를 혼낼 때 그렇게 어설프게 혼내지 않아. 얼마나 작심하고 지금 그 독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어설픈 음을 내. 내가 형세가 내가 하지마. 형세가 형세가 가 하지 말어. 형세가 형세가 입고 보면 입고 보면 네 정계가 니장계가 곁에 있으면 이렇게 탁탁하게 나와줘야지. 그러지 어설프게 어영부영 하지 말어. 절대 안 해. 그렇게 하는 건 아니야. 똑똑 부러지게 해야지. 어따 이놈아. 얼마나 비장하게 하는 말이야 지금 이 말이. 그 아들이 말하는 게 틀렸어? 틀린 말을 하는 게 아니지. 근데 더 큰 서름으로 조금 덜 크다고 자기가 생각하는 서름을 누르는 거잖아. 그리고 얼마나 이게 지금 엄마가 그게 기가 막혀. 그 아들이 틀린 말 했냐고. 아니잖아. 근데 더 큰 뭔가 더 큰 것으로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그걸 이겨먹어야 되고 그것을 납득시켜야 돼. 아들을 얼마나 슬프냐고. 그리고 얼마나 비장하냐고 엄마 입장에서. 그리고 얼마나 엄마가 자격지심 느끼고 그러겠어.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그러니까 엄마가 단단하게 맘먹고 하는 거지. 웃다 이놈아. 시작. 웃다 이놈아. 그렇지. 야 이놈아 말 들으라.
경계가 곁에 있으면 네 장계가 네 정계가 곁에 있으며 네 장계가 곁에 있으며. 그렇지. 선율은 그렇게 가. 디테일이 조금 없지만 길은 그렇게 가야 돼. 네 정계가 곁에 개가 개가 가 엿 이렇게 시다. 니니저 엉개가 가 옆에 있으며 거기까지 거기까지 해야 돼. 네. 해갖고 와요. 네. 서슬 포렇게. 응? 여기도 싸나물 좀 내. 그렇지. 어떻게 해야 돼? 엄마가 쪽팔리긴 하지만. 진짜 쪽팔린 거지. 쪽팔 가난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쪽팔리지만 어떻게 위험을 세워야 될 것 아니야. 집안의 질서를 세워야 되고. 그래야 하니까 엄마가 피눈물 나는 그 마음으로 아들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들이 틀린 말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뒤에 가서 그러잖아. 중앙과장을 못 먹이고 어린 자식을 벗기겠느냐. 못 먹이고 못 입히는 어미 간장 다 놓는다. 그 말이요. 얼마나 슬프냔 말이야. 그러니까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어서.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공수. 그럼 오시오 오시. 공수. 배. 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당다라당당 당당당. 다 모여서 좋아요. 오늘. 갈수록 태산이네. 뭐 이거? 어려웠어. 저, 아이고 그럼 이제 어려워야지. 그래도 참 이 슬프지. 네, 너무 그리고 아이리가 재밌으면서 슬프잖아. 네. 어머니 장계 보내주. 철 없어도 그렇게 철이 없을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배가 엄마 아빠를 생각하고 네. 그 배고라서 그런 걸 생각하면 큰아들이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조카는 참아야지. 참아야지.